눈에 확 들어오는 메뉴판. 네, 오늘 잡사포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투 잡사포차. 낙지. 아, 수로 형님 어서 오시고, 자,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비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니까 좀 급했어, 급해. 저기야, 마루노 고마워. 낙지 보러 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으신 박세민님 어서오시고, 기원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차 설치한 거예요. 포차 설치한 거. 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강군호님 또 1,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나 지금 너무 급했어요. 숟가락이랑 지금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트레비는 도수 없는 겁니다. 네, 야옹님 어서오시고요. 사랑이님 어서오시고요. 분위기 좋나요? 고맙습니다. 강군호님 또 1,000원 감사합니다. 피자 한번 줘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제때 들어오셨죠? 현웅 호배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1,500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한 마리 연습, 자, 기다리신 분들 보상할 겸 연습사와 조그만 거 한 마리 먹도록 할게요. 숟가락 깎았거든요. Y 제임스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낙지 옆에 탕은 이바돈 감자탕입니다. 이바돈 감자탕. 또 감자탕도 좀 땡기고 해가지고. 또 6904님 2,000원 감사합니다. 현호배님 구독 감사드리고요. 이거지. 유튜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뻘락진. 낙지는 총 20마리, 20마리. 산낙지가 좋은 거야, 홍어가 좋은 거야. 아, 참. 저한테 좀 잔인한 걸 부르시네. 비 옵니다. 지금 비 엄청 많이 나와요. 비 엄청 많이 와요. 참이슬 아니라 입새줍니다, 입새주. 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집. 집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집. 감자탕, 이거 감자탕 솔직히 또 땡기더라고. 잘 돼요, 이제? 어우, 좋아, 좋아. 네, 비 와요, 비 와. 비 오는 겁니다. 짱민호님 어서오시고요. 소주 한 잔에 한입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낙지. 볶음밥, 밥이 없는데, 규모님. 아유, 규모님 마루노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규모님 마루노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자 밥 먹고 볶음밥도 드실 건가요? 샤샤샤. 낙지가 느릿느리 타네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 소리 잘 들으세요. 얘 빨판 붙어 있는 느낌 있죠? 예. 비가 잠깐 그쳤어요, 여러분들. 또 조대진 형님 또 3만원 감사합니다. 낙지가 왜 징그러워요, 맛있는 건데. 3만원.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위험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여쭙습니다. 아, 조대장님 잠깐 들리셨다고 감사합니다. 아. 씹는 소리 좀 자세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자막 하나 넣어야겠다, 근데. 자막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류만이가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나중에 잡순씨가 넣어주겠지. 자, 어서오세요. 문정수님 어서오시고요. 지금 낙지가 정확한 철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아, 못 따라하신다고? 가까이 소리. 짜는 건 이제 뻘물 제거하는 거고 이제. 네. 머리는 드시지 마세요. 머리는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머리는 생으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먹어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파란색 포장 잘 안 가세요? 아, 저는 연색깔을 좋아합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낙지 방송 하다가 사력을 주고 있어. 에이, 참 그런 뭐 악담을. 에, 머리 몸통 내장 요게 생으로 드시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규모님 만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뻘물이나 여기 이게 뭐 낙지가 청정 지역에서 나는 이런 건 괜찮겠지만 머리는 이제 데쳐서 드시거나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우야 황칠주보다 팬됐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자탕 또 땡기시는 분들 없나요? 아니, 비 오고 하면은 옛날에 저 그 도람동 살 때 그 태조 감자탕이라고 거기 한 번씩 좀 가서 먹 친구들 불러갖고 이제 술도 한잔 차고 있거든요. 비 올 때 감자탕도 이렇게 좀 한 그릇 세 개 좀 괜찮잖아요. 아. 어서 오세요. 장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아, 천점 중에는 그래도 이 바둠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성신여기 영화 세워서 성신여기 아시는 분들 있나? 거기 저 거기 락궁이라고 그 중국집에서 일했었거든요. 배달. 이런 날 분위기 좋죠. 이 형님 뼈는 안 먹나요? 아, 뼈 좋아하세요? 정규진님? 포장해드릴까? 낙지 오늘 20마리 12만원에 샀어요, 여러분들. 낙지 가격 얼마나 물어보셨는데, 낙지 20마리 12만원. 라이드 쪽은 어떠시고요? 예, 네, 이것도 한잔 달려봐야죠. 배경 CG 아닙니다. 포장해다 틈새 아이디어. 좀, 아우, 아, 우리 모디인 슈프라 더 좋아요. 자, 시원하게 한번 보셔야죠. 소매 딱 한번 하고 낙지 쫙 뜯고 기가 막히게 한번 보셔야죠. 맥주 갖고 올까요, 여러분들? 소매 한 잔? 시원하게 한번 시작할까?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낙지 20마리 12만원에 샀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어떤 수술 하신다고? 아이고, 수술 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네. 요즘 의료기술 좋아가지고 뭐 수술 실패나 이런 거 없으니까 건강하게 수술 잘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네. 이모 부르세요. 아, 이모 참, 여기 이모가 여기는 셀프예요. 다 진짜 어서 오고. 여기는 어떻게 돼? 다 셀프야. 아니, 비 오는 것도 셀프야. 어? 아, 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이거 영상 보시고 혁혁이님 어서오세요. 영상 보시고 잔인한 애 어쩌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그 불편하실 것 같으면 이런 얘기는 좀 유튜브로 사기 좀 그런데 시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이거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잔인해 사람 새끼야 뭐 이러지 마시고 앉아야지. 아, 라이스페이퍼로 가리고 먹자고? 샤샤샤. 야, 이거 힘 봐라. 이 조그만 거 힘 봐라. 와. 오, 힘 봐라. 이거 통째로 되네? 야, 이게 먹물 쏜다. 시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뻘을 짜주고. 진짜 부드럽다. 거듭 말씀드리면 한 마리 마실 때마다 한 마리 먹을 아니야 마신대 낙지를 마시는 거 아니대 한 마리 먹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 드려야겠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아, 빗소리 좀 줄여드릴까요? 삼성비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씹는 소리가 좀 듣고 싶으세요? 그런 거죠? 알겠어요. 저도 조용히 해봐. 씹는 소리가 이제 좀 듣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요 마이크 가까이 가서 하나 먹도록 할게요. 이야 힘. 예. 아, 컨셉 좋아요. 자. 오. 와. 머리는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는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더코서. 럭키군님 구독 감사합니다. 뭐 안 찍으면 낙지 자체가 좀 짭짤하네요. 낙지 자체가 짭짤하네요. 머리는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머리를 감자탕에 넣어서. 오! 좋은 방법이네. SYL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머리는 이제 생으로 드시면은 위생상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 맛은 있다, 근데. 아, 머리가 대가리. 몸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낙지 20마리. 아, 죽네. 김대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이 낙지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낙지 굉장히 쉽게 먹죠. 치아가 좋거나 제가 상킴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낙지 자체가 원래 부드러워요. 목포, 무안 이쪽 뻘낙지. 이 낙지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요 사실 여수만대도 예, 목포 홈쇼핑에서 산 거예요. 그 여수만대도 낙지가 조금씩 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거는 아 부드러워요. 맛있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번 더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좀 크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힘들게 먹진 않아요. 요거에 자 뻘물을 좀 짜주고 조심해야 될 게 나. 아, 덕후야 이거 저 기도에 걸리면은 좀 혼나 죽을 수 있어.
야, 맛있겠다. 손톱 들었어요, 이거? 아, 굶적굶적 그 맛이 이렇게 있어. 아. 술 마시는 맛이죠. 알겠습니다. 술 사마도 한번 해야죠. 술 한 병 원샷 어떠시? 낙지 한 마리다. 간만에 그 상남자처럼 한번 가봐요. 예? 김성권이 또 말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영상 다시 보기 남길 건데 어디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들 한 병 가볼까요? 응? 오늘 굵고 짧게 그냥? 응? 어? 무리하지 말고 좀 먹으면서 조금 좀 그래 좀 물 좀 먹고 요거 한 병 하고는 조금 천천히 조절해서 볼게요. 분위기 비 오는데? 아 분위기 비 다시 오나요? 예. 아 비가 다시 오네요. 예. 비가 다시 와요. 20마리 12만원. 아 원샷 한번 보게 만드는 원샷. 안주가 좋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갑니다. 빨리 먹어요. 알겠어. 자, 새벽 맞습니다. 샤샤샤. 자. 좋다. 좋다. 복권샷들 좋다. 송영님 또 2,500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되죠. 2,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여러분, 좋아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좋아요 타이밍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이가 치아가 좀 튼튼해갖고 아우 또 송영님께 31,000원 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안주 좀 먹읍시다 여러분. 안주 좀 먹으면서 조금 휴식 겸 아 우리 한 잔 꼭 오케이 모디이시브라도도 900명 처음 보는 것 같은 아 예전에 나 이거 저 작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800명 막 2,000명 막 그렇게도 들어온 적도 있죠.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만영님께서 또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포홈 쇼핑 맞습니다. 좀 전에 그녀님 옥션에서 목포홈 쇼핑 술 천천히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 천막 연출입니다. 연출 정말 멋집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오래 같이 있어야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지 좀 먹어주세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낙지 이제 먹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우 또 성령님께서 3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니지 하셨던 분이신가? 아, 소통하기면 최대한 소통 한번 힘 써봐야지 한번. 감자탕 고기 좀 드셔주세요. 네, 고기 좀 더 먹을까요? 네. 감자탕 소주도 또 기가 막히죠. 네.
어이구. 감자. 원래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낙지도 취했어요. 아니 우리가 낙지한테 감정기입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걸 못 먹어요. 미안하잖아. 네. 감자탕 이바돔 겁니다. 이바돔. 아 그 전 체인 중에 이바돔이 감자탕은 이바돔이 좀 괜찮더라고요. 국물도 괜찮고. 호차 이렇게 맛있게 가나요? 아, 고맙습니다. 분위기 지린다. 어서 오세요. 네. 아 전라도 참이슬 당연히 팔죠. 네. 광주도 언제 가세요? 저 오리탕 먹으러 한번 가야죠. 구독 누르니까 딱 알람 뜨고 좋네요. 3시간 전부터 오물만 기다렸습니다. 이미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왁스는 게스비. 네. 낙지입니다. 낙지. 아, 또 박준호님 2,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숭어에. 번드신다고 해서 안하고 새꼬수랑 숭어에 떠왔어요. 기억 기억같이 반찬 쏴쏴쏴. 고맙습니다. 쏴쏴쏴. 2,500원 감사합니다. 그 보신 분. 물 쏘는 거 보신 분. 아, 왜 자꾸 이거 오늘 나만 보게 되는 거야 이거. 물 쏘는 거 보신 분. 아, 고맙습니다. 네. 잡사장님. 형님 왁스 많이 바르면 나중에 머리 빠진대요. 조금만 발라용. 저는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술 먹방 분위기 짱이니까 좋습니다. 예. 아 우리 로즈라비앙 우리 수사장님 또 어서오세요. 예. 얘가 이제 좀 슬슬 코마 상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마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군사해보라고? 김철민님도 2,5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코마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아 우리 조용기령님 어서오세요. 조용기령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한번 쓱 짜주면 네, 좀 움직입니다. 네. 어? 얼마나 낙지 발이 부드러운지 뜯겨요.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좀 그만 드세요. 낙지 먹는데? 아 한국말 조금 할 줄 안다? 어 반가워요. 쏴쏴쏴. 아... 없네. 삼각지 블루투스. 소통 중요하죠, 이익자. 이재행님. 사사.
쏴. 26살 취준생입니다. 항상 위로받으면서 재밌게 방송 보고 있어요. 취업 성공해서 더 보답할게요. 아, 제가 또 어떤 한 분을 또 위로를 한다는 게 또 큰 거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생. 앞으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나 본인 갑방도 할 거예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아, 낙지는 사실 낙지는 여러분들 초장 찍어 먹거나 이렇게 뭐 참기름 찍어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호입니다. 이거는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호예요. 그냥 저는 이 짭짜름한 낙지 이거 하나 자체 먹는 게 그냥 좋아요. 아, 감자탕에 담았던 낙지 대급박. 알겠습니다. 꽃돼지 맞나요? 맞나? 네. 요거 한 약간 레어네요. 레어. 살짝 익었네. 살짝 익었어. 나 순삼아 아까 했대요. 또 시키면 좀비돼요. 피디형 어서오세요. 식도에 이빨인 게 분명하다. 아니 형 그게 아니라 형이 낙지를 잘못 시켰어. 피디형 형이 낙지를 잘못 시켰어. 여기 내가 시키는데 목보험 쇼핑이라고 여기는 진짜 부들부들해가지고 몇 번 씹으면 딱 넘어가는 진짜 기가 막힌 낙지인데 아우 내가 봐도 형이 낙지를 잘못 시켰어. 목보험 쇼핑 그 옥션에서 거기 한번 시켜봐요. 조그만 걸로. 아, 해외는 안 됩니다. 해외는 안 될 거예요. 아이고, 문정승님 또 2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잡사님처럼 낙지를 먹어보고 싶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홍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예. 아니, 먹으려고 시켰어요, 홍어. 예. 목보험 쇼핑 시킨 김에, 먹으려고 시켰어요. 지금 묵도 아버님이 보내주시고. 해봉수산 거 저희 단골집 있죠? 목포 해봉수산. 아, 여기 시켰어요. 이것도 조만간 홍어 영상도 올라와요. 예. 이번에 홍어 벌이 꼭 탄 끓일 거예요. 예. 그리고 홍어, 이거 무. 이거 혹시나 지금 피디 형 아직 방송 보고 있으면 이것도 피디 형도 덜덜 떤다고. 이거 피디 형이 무서워하거든요. 홍어 묵은. 예. 이것도 시켰어요. 시켰어. 예. 아, 요거는 이제 뭐 내일쯤 해가지고 영상 새로 찍든가 해야죠. 예. 크라켄과 싸우는 느낌으로 먹는 거 한번. 자, 이거 영상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아유, 또 구독 감사합니다, 수우리님. 후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낙지, 목포 뻘낙지 아니면 이제 무한 뻘낙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탕탕으로 다져가 드시는 거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가락에 감아서 먹거나 이 여기 젓가락에 감아서 먹는 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다져서 드시길, 전문용어로 이제 조사서 드시길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